반갑습니다. 다시 할지도 시청자 여러분, 여행 유튜버 나강입니다. 현재 저는 스페인의 가장 큰 섬 마요르카에 있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여행지라는 컨셉의 패키지 여행을 준비해봤는데요. 아, 패키지 여행 포인트 너무 좋은데? 너무 좋지. 첫 번째는 동화 같은 중세마을. 중세마을. 해변. 아, 이거요, 이거요. 아, 해변. 제가 원하는 게, 그렇죠. 느끼는 게. 아, 지중해요, 지중해. 그냥 힐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일출. 아. 지중해 바다는 사실 색깔이 다르거든요. 네.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은 이 아름다운 스페인 마요르카를 제대로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 죄송하지만 오늘 1등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인이 사랑하는 가족 여행지 패키지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Vamos. 특히 유럽인들에게는 가족 여행 패키지로 굉장히 먼저 알려진 곳입니다. 네.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방송을 하면서 네네. 이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살고 아, 있는 분이 저희 집에 와서 조금 1박 정도 하다가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한국이 최고라죠. 그 친구가 한국이 최고라죠. 아, 진짜? 가고 싶지 않다고. 자, 한국 최고라고. 하루만 더 자면 안 돼. 형네 집에 하루만 더 자면 안 돼. 마요르카 너무 지겨워. 한국 최고. 강남 최고. 오열을 하면서. 나 청담동 너무 좋아요. 마요르카 실망인데요, 시작부터. 제가 기다려보세요. 잘 넘어온다. 제가 어떻게 다시 되짚기를 하는지 보세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세마을. 중세마을, 저 뷰가 너무 끌려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림이잖아요. 네, 여러분, 첫 번째로 준비한 패키지 여행의 스팟은 바로 동화 같은 중세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발데모사 마을입니다. 이곳 발데모사 마을은 그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로 천재 음악가 쇼팽과 그의 연인이었던 조르주 상드가 요양을 하고 추억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쇼팽입니다, 쇼팽. 아, 그래서 나강이 오늘 머리 저렇게 하고 왔구나. 머리 반반으로 했네. 아. 들어오자마자 중세시대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마을입니다. 아,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죠. 보면은 가족들끼리 온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 그러네. 애기들이랑 같이. 나는 그냥 여기만 걸으면 너무 좋은 거 같아. 이게 뭔가 지금 2024년이 아닌 거 같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중세 마을. 야, 날씨도 너무 좋네. 와, 여기, 와. 여기 너무 아름답다. 와, 아, 진짜 아름답긴 하다. 말도 안 되는데? 음악 소리 들려. 쇼팽 음악이네. 근데 건물 양식 같은 게 진짜 제가 생각한 유럽 여행. 아, 맞아요. 말 그대로. 이런 건물, 그리고 스페인은 날씨가 되게 좋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 치고 성격이 제일 좋은 데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네.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동화 같은 중세 마을인 발데모사가 가족 여행지로도 너무 좋은 게 세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음악에 쇼팽의 스토리가 있는 마을이지 않습니까? 교육적으로도 너무 오기 좋은 곳이지. 이건 뭐야? 그래, 들어가. 들어가서 사! 우와. 사! 들어가! 대박. 나가! 저 원피스 좀 사다 줘. 들어가 볼까요? 우와, 이 컵도 진짜 멋있네. 저런데가 진짜 이뻐요. 저게 소뿔 있잖아요. 소뿔로 만든 이 컵이에요, 컵. 진짜 이 안에 파가지가 만들었나 보다. 투우잖아요, 네. 투의 나라니까. 1.5리터 45유로입니다. 65,000원. 멋있다. 황소 뿔을 가지고 만든 그릇입니다. 와, 뿔을... 황소 뿔이 엄청 많네. 와, 저건 엄청 크다. 이게 얼마야? 얼마야? 아, 이게 49유로. 71,000원이면 괜찮지. 근데 저런 거 집에 걸어놓으면 좋긴 하지. 그럼, 인테리어로. 네, 발데모사 마을을 구경을 하고 지금은 수도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바로 발데모사의 카르투아 수도원인데요. 1838년 12월에 폐병을 앓고 있었던 쇼팽과 그의 연인이었던 조르주 상드가 요양차 머물렀던 수도원입니다. 들어옵시다. 여기가 바로 수도원입니다. 와, 넓죠? 여기서 4번 방만 들어갈 수 있는데 쇼팽과 그의 가족들이 지냈던 방입니다.
쇼핑 당해요, 진짜. 가고 싶다. 맛있습니다. Thank you. 아, 입구에서부터 쇼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38년, 1839년. 아, 조르주 상도의 모습도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의 직접 손글씨인가 봅니다. 와. 와. 그 명곡들의 악보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이런 걸 실제로 볼 수 있다고요? 그럼요. 그래, 이거 진짜.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음악하거나 클래식 하시는 분 특히나 더 꼭 가보면 너무 좋죠. 네. 아, 녹턴 이은미 씨 아닌가요? 그리고 보이는 이 피아노는 쇼팽이 평생 애용한 피아노인데 파리에서 이곳으로 올 때 마요르카로 탁송한 것이라고 합니다. 박물관이 아니고 수도원이라는 거. 예. 아, 너무. 야, 유럽 여행은 진짜 이렇게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제 그들의 정원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원이 진짜 예쁘다, 그죠? 아, 날씨도 좋다. 그 반대편에는 이런 뷰가 그려집니다. 그냥 여기가 너무 좋잖아. 그가 있었던 곳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로 형용하기가 힘든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 시간과 이 스토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진짜 유럽을 갈 거면 네. 이런 데 가는 거죠. 맞아요. 아. 그리고 이 발대모사가 쇼팽이 이곳을 떠난 날짜가 바로 2월 11일이거든요. 네. 매년 쇼팽 음악제가 열립니다. 아, 그러면 날짜 맞춰서 가도 날짜 맞춰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식사를 하러 발대모사의 로컬 맛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되게 좋다. 땡큐. 올라. 올라. 어? 달팽이? 달팽이. 아, 아~ 2만 원이에요, 저 정도. 한 냄비가.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 어, 이거 맛있겠다. 어. 비디 서킷을 할까, 비디? 아, 모델. 모델이세요? 오. 아, 나는 이태리야, 막 이런 데 보면 이게 좋아. 아. 아, 그리고 스페인 와인이 진짜 맛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깊이가 아, 다릅니다. 저희 진짜 여기저기서 그냥 와인이 막 나올 것 같아요. 아, 나 달팽이를 못 먹어봤는데 처음은 저기서 먹으면 맛있겠다. 오,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네. 드셔보셨어요? 네. 아니, 저희는 달팽이 그 약으로 먹는 아, 선수들 되게 많았거든요. 아, 몸에 좋고 스태미나에 좋다고 해서. 어. 근데 여행지에서 어, 달팽이 요리 먹고 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어, 좋은... 아, 저기 죄송한데 저희 식구가 아닌데요. 저희 죄송한데 저희 식구가...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저희 죄송한데 저희 네. 그런 여행... 청춘이네. 사랑이 싹트는 마요르카라고 맞아요. 사랑이 물드는 도시니까. 네. 음식 자체가 그 세팅이 돼 있다라는 걸 느껴서 어 좋은데요? 아, 네. 오랜만에 세팅 나왔어요. 네. 세팅. 오랜만에 세팅 나왔어요. 어, 깜짝 놀랐어요. 나가면 저... 혼자 가서 아쉽겠는데요? 나가면 늘 아쉬워. 엄청 크거든요. 이거를 국물 좋게 먹고. 아, 저 뚜껑이 먹는 저게 진짜 맛있게 먹는 거. 국물이 약간 우리나라 소고기 국 맛이 나요. 어, 우리한테도 잘 맞겠다 한국 사람한테.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좀 더 꺼내서. 약간 소라 이런 거랑. 소라보다 조금 깊은. 아, 네. 소스 찍어서. 뭐 찍는 거야? 마요네즈? 갈릭 마요네즈? 아이, 맛있겠다. 프랑스랑은 좀 다르게 동양의 향신료 맛이 많이 나는 그런 그렇죠. 식감이 네. 되게 닭고기 날개 식감이 맞아. 아, 맞아. 이게 장난 아니다. 고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백골뱅이. 백골뱅이. 적셔야죠, 적셔야죠. 적셔, 적셔. 적셔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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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좋아. 나랑은 종이 먼저 실망시키지 않아. 아, 달팽이도 하나 올려주세요.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지금 보인 음식은 프리토 말로키니라 해서 14세기부터 이어져온 음식으로 감자, 아티초크, 고추, 마늘, 돼지, 그리고 양의 내장 등을 오. 넣어가지고 순대 등심 볶은 네. 기름진 요리라고 하는 거예요. 싹 볶은 거예요, 싹 볶은 거. 일단 한국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은데? 스페인 음식이 거기다가 조금 매콤함이 많아서 그렇죠. 아. 여기에도 고추랑 다 들어가 있어서 예, 우리 입맛에 딱 맞죠. 양고기인데 양이 어떤 비린내는 하나 나지 않고 살짝 매워서 한국의 불고기 느낌 좀 살짝 맵대잖아. 와, 딱인데 우리 입맛에? 저기에다 빵! 너무 맛있어. 먹고 다음에
와인. 아니 이런 게 너무 멋스럽더라고. 그냥 낮에 와인을 화이트 와인 쫙 한잔 하면서 우리 저런 여유가 없어서 느끼함 잡아주고. 이게 마요르카. 그렇지. 자, 이것이 마요르카다. 딱 성벽 돌고. 아, 근데 동네 자체가 2024년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진짜로. 되게 좋아. 네, 여러분. 이전에 갔던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마을에 왔습니다. 바로 여기는 칼로데스모르라는 지중해 푸른 해변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진짜 푸른 지중해 해변이란 말만 들어도 내가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나 예술이야. 나 저런 거 미쳐요. 너무 좋아해. 와. 가겠다, 오빠. 아, 나 진짜. 지중해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아. 짜잔. 색감 자체가 달라요. 이거 지중해입니다. 진짜 에메랄드 바다. 뭐 동해서의 남해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뭐 한국 바다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너무 훌륭하죠. 해외 나와서 그 특히나 지중해 바닷빛을 지금. 아, 그 에메랄드 지. 아 이거는. 내일 또 오게 만드니까. 아 위험하다. 아 뒤로 가라. 뒤로 가 뒤로 가. 다이빙 하고 싶다 이제. 이것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만큼. 그렇죠 그렇죠. 가장 명소예요 바다 중에. 오케이 내려가는 길인데 나 이런 거 너무 좋잖아. 우와 따따따따따따 시멘트 같은 게 안 보이고 그냥 자연으로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자연을 훼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자연 그대로. 근데 저는 가족여행 가도 다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울퉁불퉁한 바닥 지압된다고 좋아하시거든요. 좋아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그거 끌리는데요. 경상도죠. 네. 가면 지글지글 밟아야 된다. 지금 내가 보기에 샌드 갖고 가서 저기 내려가서 하루 종일 벙커 연습. 아, 벙커 연습.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겠네. 아, 그렇겠어. 효자야. 효자야, 효자. 저기서 효자야. 샌드로. 그럼. 오케이, 오케이. 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와. 와. 아 근데 진짜 물이 너무 맑다. 저기 멀리서까지도 보이잖아요. 저희가 입수가 가능한 곳이죠? 입수 가능합니다. 와. 이게 칼로데스모르구나. 지금은 사람이 많이 없지만은 성수기,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은 여기를 꽉 채울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물살이랑 기온이 수영할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발이라도 한번 그렇지. 담궈보도록 합시다. 와 진짜 에메랄드 빛 그 자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 모시고 보고 싶을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에이 저기는 사실 부모님이 아니라 연인끼리 가야죠. 그럼 연인끼리 가면 네? 진짜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들 키울 필요가 없어요. 딸은 부모님 모시고 갑니다. 진짜 딸은 모시고요. 하지만 저는 송금합니다. 저는 이번 패키지의 힐링 스팟인 오늘 묵을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 굉장히 특별하고 낭만적인 밤을 보낼 수 있는 방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와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족여행은 숙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 왜냐면 별로면 엄마 바로 당장 나가자. 아, 맞아, 맞아. 수영장 있다. 수영장 있다. 야, 특별한 방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되는데. 우와. 오케이. 와. 네. 어떤 면이 어떤 면이? 나방 눈 안 큰데. 보시면은 큰 침대 두 개가 있고요. 오, 그리고 어머니? 책 읽기 좋은 책자? 책상이 보입니다. 아, 그리고 큰 TV. 아. 이렇게만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숙소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곳은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뭐지? 따라오시죠. 방 하나에? 이번 패키지 여행이 가족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와, 좋다. 지금 보이시는 이 테라스가 프라이빗 테라스입니다. 가족 여행을 오시면은 우리 팀만, 아, 우리 좋지. 가족만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보시면 이곳에 이제 태닝을 즐길 수 있는 이제 비치, 선베드도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 아. 그리고 바깥에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야외에서 반신욕을 즐길 수 있는 탕도 있고요. 그 옆에 선베드 또 두 개. 그리고 바로 눈앞에 바닷가. 아, 시원하다. 그리고 대망의
대망의 버블룸입니다, 여러분. 아, 여기 좋잖아. 와, 이거 대박인데요? 야는 버블룸. 아까 안에 침대와 더불어서 바깥에 이렇게 버블룸 안에도 침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명이서 예약이 가능한 가족 여행에 최적화된 컨셉이 있는 객실이 아닌가. 한번 이 버블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렇게 잘 수 있는 걸 여기서? 아, 대박. 아, 근데 여기 너무 베란다에 좋다. 자쿠지나 수영할 수 있는 게 없었으면 좀 별로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있을 게 다 있으니까 네. 지금. 와. 이게 밤 되면 예술일 것 같아. 여기서 한번 자보고 싶다는데. 아! 이렇게 누워서 별과 달이 보인다는 점. 그럼 별 보면서 떨어지는 별 보면서 볼 수 있어. 그게 너무 좋은데. 로맨틱하다. 아, 저건 예술이야. 저 애기들 진짜 좋아하는데. 네. 난리 나지. 연인들끼리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난리 나지. 이쯤 되면은 이 숙소의 가격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가격. 지금 보이는 이 버블룸 그리고 이 테라스까지 모두 다 해가지고 그뿐만 아닙니다. 조식까지 포함해서 하나로 약 23만 원에 와 가격 너무 괜찮은데 진짜 싸다. 스케치고 엄청 싸다. 너무 싼 건데. 패키지 마요르칸데? 난 최소한 50만 원 될 줄 알았어. 그쵸? 저도요. 못해도 그러니까 50은 할 줄 알았어. 못해도 50인데 그거를 반을 탁 쳐서 조식까지 포함해서예요. 예. 싸네. 우와. 뜨끈한 거 있잖아요. 좋지. 아, 좋지. 낮에 많이 걷고 피곤한 거 저기서 녹이는 거죠. 최고다. 와, 신혼여행으로 진짜 좋겠다, 저거. 아, 노을 보면서. 어머님들이 진짜 잘 간 가족여행을 10년 동안 자랑할 거예요. 어, 맞아, 맞아. 아시죠? 아, 그렇죠. 동네방네, 다른 어머니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준영이랑 준호가 있나? 하나 또 이어 마요르카라고. 이 봐라, 노을 봐라, 노을. 이 룸에서, 이 버블에서 뭔데? 아, 그렇지. 이 벨 봐라. 벨이 막 쑥쑥 떨어지는데 깜짝 놀랐잖아. 벨이, 벨이. 야, 벨이, 벨이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아, 벨이? 벨이, 벨이. 벨이, 벨입니다. 아,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오늘 여행의 마무리를 장식할 맥주. 맥주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야, 진짜 행복 별거 없다, 진짜. 행복 별거 없다, 진짜. 따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네요, 지금. 짠. 저렇게 가족끼리 다 같이 나와가지고 테라스에서 맥주 한 잔 딱 하고. 와, 맥주 맛 한 10배 될 것 같은데요. 어. 진짜 맛있다. 석양! 석양, 지는 석양을 딱 바라보면서. 아, 석양이 진다. 그럼 오늘 1일차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시죠. 저는 오늘 휴식을 마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이고, 일찍 일어났다. 현재 새벽 5시 30분입니다. 자, 2일출 보면 2일출. 예. 이 마요르카에서 일출을 즐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최고는 단연코 최고 역시 열기구입니다. 아, 열기구? 열기구! 이런 게 있어요? 열기를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습니다. 오, 여기서 일출을 네. 본다고?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이 상공에서 마요르카 일출을 본다면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다시 갈지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마요르카 상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구를 타러 이동을 하고 있고요. 얘가 좀 세요. 우선 가격이 좀 세네요. 예. 근데 아시죠? 여기까지 관심에 써야죠 이건. 네, 다 같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브리핑을 합니다. 그치. 왜냐면 혼자 여행하다가 가족끼리 이렇게 오면 좀 부럽기도 해요, 진짜. 아이가 같이 도와줘야 되는구나. 어, 이런 것도 좀 재밌겠는데. 그치. 참여형. 참여형이니까. 우리가 사실 열기구를 가까이서 볼. 네, 맞아요, 맞아요. 볼 일도 없고 탈 일도 거의 없죠. 네, 탈 일도 없고.
escenario de Doma, esta fiesta tan especial que hacen en San Juan. ¡Ah, qué increíble! ¡Ah, qué increíble! ¡Ah, qué increíble! 아빠들 우와. 사진 찍어서 톡 프로필에 100%예요. 네. 가족 네. 우리 가족과 함께 말이에요. 대박이다 대박이야. 진짜 평생 잊지 못할 일출이다. 네. 와 저거는 그림 액자인데요 그냥. 아 이거 무조건이야 진짜. 와. 아 근데 이건 좀 좋아. 야 이거 와. 이건 오케이 이건 내가 이건 인정할게. 너무 예쁘다. 네. 완전 인정. 와 멋있다, 이건 세네요 진짜. 멋있다. 저는 지금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바로 공룡랜드에 왔습니다. 어, 이런 데가 있어. 이거 애들 환장한다. 그렇죠. 아, 내가 좋아하는. 오, 무슨 공룡이에요, 진짜. 난리 났다. 원래 가족여행 갈 때 엄마, 아빠들이 공룡 있으면 눈 가리고 지나가거든. 아, 무서우니까. 어, 아니, 아니. 보면은 아, 너무 좋아하니까. 아, 어, 뭐 사달라 그러니까. 아, 가리고 이렇게. 무슨,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가족이면은 진짜. 아, 이건 못 빼요. 네. 네,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스타트. 시작하는 푸이 오, 야 리얼한데? 오, 저희 가족끼리 왔구나. 가족 여행지로 이런 공룡 테마파크만한 데가 없죠.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공룡을 아, 되게 좋아했거든요. 얘가 토리케라토스라는 거 아니야? 토리케라토스가 아닌 거 아닌데? 아니네? 신호프 그렇지, 어, 토리케라는 얘기했어. 아, 그러니까 톱스는 톱스예요. 아, 얘네 예, 그 친구네, 예, 토리케라토스. 예, 얘가 트리케라토스. 아, 트리케라토스. 그래, 저는 이 친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일 가족 여행이 오셨네. 오, 실제 우와. 스케일대로 만들어놨나 봐. 진짜 거의 진짜, 아, 그러니까. 진짜 크다. 대박. 와. 티라노사우루스. 티타노사우루스. 티타노. 와, 대단한데? 공룡알도 있어. 엄청 귀여워. 아, 공룡알을 지키고 있는 거구나, 얘가. 와, 여기 대박인데요? 초원에다가 하늘에다가 공룡알까지 다 찍으면 이게 사실 와. 한국에도 저런 곳이 있는데 아이고. 많이 줄여놨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머머, 왜? 신난다. 어, 신놀이라. 야, 이게 공룡 머리를. 아, 여기서 사진 찍어요. 와, 찍어야죠. 기념사진. 여기서 무조건 사진 찍어서 집에 액자에 와, 있습니다. 애기들 진짜 좋아하겠네요. 어. 다음에 집에 가잖아요, 본집 가잖아요. 그럼 액자에 다 있어요. 열기구 컷도 다 있어요. 곧 쇼가 시작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룡 쇼? 안타까운 점은 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족들이네요. 제 앞에는 이렇게 그 다 가족. 가족이에요. 옆에는 이렇게 아! 아빠랑 아들이랑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남자들 다 공룡 좋아하니까. 오, 쇼가 시작됩니다. 오, 뭐야? 우와! 잠깐만! 사랑이야! 쫄바지 뭐야? 심영재 선배님! 자, 이거 안 돼. 심영재 선배님! 이거 안 돼. 선배님! 이거는 형님,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리가 이뻐. 선배님! 여성분이야. 네. 대박. 애기 운다, 애기 울어 이제. 애기는 신기해, 마냥. 오! 오, 연기 좋은데? 오! 그래! 마이스! Mi nombre es Vicenç, my name is Vicenç. Soy un cuidador de dinosaurios aquí en el parque, chicos. 그래. 어, 연기하자. 연기해야지. 저분들 진짜 프로입니다. 프로야. 웃지 않잖아. 어, 진지해요, 저분들. 애기들 진짜 조용하단 말이야. 자, 뭐? 목줄을 재워. 퀄리티가 살아있습니다. 미안해. 어, 애기 한번 만져봐. 아, 만지게 저거 거야. 진짜 좋은 거예요. 정원이. 아, 애기 너무 좋아하는 거 봐. 아, 엄청 용기 있다. 오, 용기 있다. 한 poquito para atrás. Así. Toma. 와. 불어, 절대 불어.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 오, 예, 가나, 이제 복귀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패키지 여행의
마지막 대망의 코스 천상의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마요르카의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여기 뒤쪽에 트란타나라는 산맥이 있는데 저곳을 기점으로 여기에 말도 안 되는 힐링 코스. 아름다운 천상의 드라이브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쿠터를 렌트했고요. 스쿠터. 그리고 방금 사귄 친구입니다. 말이 그냥 있어. 말이 그냥 있네. 흑순아! 흑순아 여기! 흑순아! 여기 여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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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야야야야 흑순이 여기! 그럼 저와 함께 천상의 드라이브 코스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가자! 네, 여러분 지금 햇빛이 나오기 시작해서 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와 대박! 와 시원해! 하늘 저런 하늘 우리 못 봤잖아요. 아 맞아요. 네, 아우 좋다. 와 저 코스를 차로 안 가고 스쿠터로 저 바람을 다 맞는 게 너무 힐링이야. 너무 좋아. 와 대박. 야. 네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구나. 여기 유명한 데 아니야? 맞아. 어? 여기 거긴데? 여기가 바로 구불구불 독특한 지형의 사칼로브라. 자연의 미로라고도 불리는 곳이고 마요르카의 숨은 보석 중의 하나입니다. 이 멋진 코스 덕분에 전 세계의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성지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라서 오토바이를 타고 갔지만은 가족끼리 온다면은 차를 렌트해가지고 여기를 드라이브하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뚜껑 열리는 차 있죠? 그걸로 최고죠. 바람 맞으면서 우린 다시 계속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절경이다. 뭔가 시원하다. 네 여러분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기 트라문타나에 두 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와 볼 게 진짜 많네. 이게 저수지예요 여러분. 홀수 아닙니다.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예요? 이 저수지 색깔이 지중해 바다 색깔처럼 너무 곱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함과 이 신비로움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아 진짜 호수 같다. 우와, 아 나 저기에서 대박. 낚시 너무 하고 싶다. 아, 나 그거 지금까지 저 나강이 준비한 패키지 여행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패키지 여행을 하면서 다음번엔 꼭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마요르카가 가족끼리 함께 여행하기에 너무 좋은 여행지였고요. 그럼 스페인 마요르카로 다시 갈지도. 채널 S